자, 그러면 다음 커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무대에서 제일 빛나고 있는 양준범의 여자친구이자 평생의 짝꿍 최이슬입니다. 평생의 짝꿍. 최이슬의 평생의 동반자 양준범이라고 합니다. 결혼하셨나 보네. 평생이 나오고. 7년간의 이별? 아, 다시 만난 거야 그러면? 7년은 좀 긴데? 너무 길다. 21, 22 곧쯤에 이제 만나서 연애를 한 3년 반 정도 하다가 오빠가 이제 서울에 연습생 생활을 하게 되면서 각자 삶을 살다가 다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면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게 운명이지. 아, 운명이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진짜로? 진짜? 아, 진짜로? 무슨 사이예요? 그 가수 연습 준비할 때 RBW라는 마마무 회사에서 같이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브로맨스라는 지금 국민가수의 박장현이라는 친구와 싱어게인의 박현규라는 친구와 같은 팀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하신 분이네 그러면. 약간 조금 저는 못 알아볼 뻔했어요. 오빠가 지금 되게 차분하신데 빨색 모에 막 염색하시고 좀 되게 저희한테는 완전 큰 오빠셨거든요.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연습생 생활 때 만나고 계셨던 거네요? 네, 초창기 때. 저희는 연애가 그때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었었는데. 네, 거기까지만. 알겠습니다. 아, 여기 계신 모든 뭐 판정단 여러분들 뭐 지금 다 연애를 안 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저는 안 하고 있어요. 일산 라페스타 나가 보세요 지금이라도. 네, 급하게. 이제 마지막 커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자존감이 높은 노회성의 여자친구 황룡입니다. 어머, 이름 너무.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름을 가진 여자 황룡의 남자친구 노회성입니다. 두 분이 이름이 바뀌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진짜 많이 듣는 얘기예요. 네. 키워드를 한번 일단 보여주시죠. 오, 임영웅을 이긴 남자? 이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저희 프로그램 자체도 흔들릴 수 있어요. 무서워요. 임영웅 씨, 네, 어떤 뭐 무슨 사연이지? 네. 왜? 영웅이가 저랑 같이 판타스틱 듀오라는 프로그램에 맞아, 출연을 나가셨어, 했었어요. 나가셨어. 아, 진짜로? 네, 제가. 지손내기 위한 거니까. Oh, yeah, yeah. 어렵게 어렵게 최종 선택한 이수영의 최종 판듀. 아! 사실 이겼다기보다는 그 곡이랑 제가 조금 더 이제 아니요 만나... 이겼다고 얘기하셔도 되죠. 왜? 나 근데 저렇게 어려워하는 마음을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임영웅 씨랑 사주가 같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조차도 약간 소속 들어올 것 같아서. 아니 근데 계속 영웅이라고 하시는 거 보면 여전히 좋은 친구 사이인가 봐요. 미스터 트롯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네. 하고 계신 상태세요? 네. 오 대박! 아, 저 너무 또... 옛날 사진 아니야? 그 판듀 방송 나오고 바로 다음 날 저희 같이 만나가지고 어머 어머 애기다. 아 진짜 애뜻이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과연 임영웅을 이긴 남자 노회성 씨의 선곡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노래로 선택한 곡은